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역할을 맡은 허당 아빠 오정세입니다. 저희 오정세 씨의 전처 역을 맡은 황인영입니다. 네, 영탁역의 박철민입니다. 친구 광식 역할의 정진입니다. 미니 역할을 맡은 신지수입니다. 세이든 역할을 맡은 배우군입니다. 봉수 역할을 맡은 유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촬영장 분위기는? 멤버들이 다 유쾌해서 즐겁게 촬영했고 또 촬영 장소가 또 제주도였기 때문에 또 힐링되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옷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입고 보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촬영 들어가고 끝날 때까지 제가 화장실을 18시간 동안 못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한 번씩 힘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이렇게 힘을 못 줬던 기억이. 히어로만의 필살기 뭐가 있을까요? 뭐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뭐 로다우니 주니어, 뭐 크리스찬 베일 이런 사람들 얼굴이 딱딱딱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세 배우는 정지 이렇게 딱딱딱 뜨니까 의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의상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게 필살기가 되지 않을까. 썬더맨이라는 캐릭터를 또 생각하십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딱 하나의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고요. 번개라는 게 가장 비주얼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럼 우리가 번개 칠 때 뭔가 잘못하면 좀 두렵고 무섭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유추하다가 뭐 썬더맨이란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네, 하은이가 배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언젠간 깨질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배우를 한다면 정말 이렇게 진지하고 좋은 박철민 씨 같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들이 봐도 이 뭔가 마음속에 많은 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웅이 역한 사람이 어느 누군가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최고의 영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나도 작지만 영웅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뜻한 웃음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 따뜻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둘, 셋! 파이팅! 아, 멋집니다.